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 수가 최고 정점을 찍었느냐? 아닙니다. 1인 가구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1인 가구 수는 약 617만 가구이고 이것이 2030년에는 744만 가구, 2045년에는 83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 즈음이 되면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수의 37%에 이르게 되고, 그 전체 1인 가구수를 100%로 놓고 보면 6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5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좋은 전망일까요? 나쁜 전망일까요? 바야흐로 우리 사회는 자식에게 부양을 받지 않는 셀프 부양의 시대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이러면 아무런 감정 없는 중립적인 이미지로 전달되지만 이것을 독거노인 가구라고 바꿔 부르면 암울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1인 가구, 독신 가구, 싱글 라이프. 독거노인, 그 이름을 몰아 부를지라도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혼자 산다라는 말에 누군가는 외로움, 소외감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구는 자유로움, 홀가분함, 독립심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죠. 어둠이 있으면 밝은 면도 있는 법, 혼자 움츠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세상 다 가진 듯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바쁘고 즐겁게 혼자만의 생활을 만끽하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즐겁게 24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노년에 우리는 어떤 이유로 혼자 살게 될까요? 비혼으로 젊은 시절부터 내내 혼자 살아온 분들도 계실 테고, 이혼을 겪고 또는 사별을 하게 된후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자 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결혼 생활을 화목하게 잘 유지해왔던 부부라도 한날 한시에 함께 죽지 않는 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은 끝내 혼자 남아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나 기대 수명이 긴 여성분들은 혼자 살아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인생은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거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그렇다면 언제고 다가올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날들을 잘 지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독거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혼자서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히지 마라. 젊은이가 혼자 살면 돈 벌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 떠나 혼자 사나 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만 중장년이 되어 혼자 살게 되면 당사자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의심의 눈초리로 또는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격이 좀 모자라거나 괴팍한 것은 아닌지, 사회성이 모자라 분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닌지, 죄를 짓고 도망쳐 숨어든 것은 아닌지, 외롭게 혼자 사니까 항상 우울한 것은 아닌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죠. 드라마에서 보듯 혼자 재밌게 살아가는 독신 생활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도 여전히 농경사회의 대가족제나 산업사회의 핵가족제도에 굳어진 시선으로 혼자 사는 사람을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뒷담화를 즐깁니다. 가장 잘못된 선입견은 아마도 결혼 경험이 있는 혼자 사는 중장년 여성에 대한 걸 겁니다. 남자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죠. 결혼도 했었으니까 남자의 맛이 어떤지 알 테고, 그러니 혼자 된 이유, 그 욕정 때문에 남자가 그리워 잠못 이루고, 그래서 남자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사람 가리지 않고 몸을 줄 거라는 그 못된 편견 말입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그 주위에 껄떡거리는 남자들이요. 좀 꼬입니까? 남자 맛이 그리워 매일 밤이 남자 저 남자와 잘 거라는, 그래서 나도 조금만 대쉬하면 혼자 사는 저 여자와 잘수 있을 거라는 생각. 이거는
여자의 심리나 욕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수컷이 가지고 있는 저질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아마도 7, 80년대 장미, 유진, 이미숙 나오던 그때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걸까요? 하여간 주변 시선이나 관심이 이리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마저도 움츠리게 들기 마련이고 자신이 알아서 행동거지 더 조신하게 하려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갑니다. 아니 막말로 혼자 살면서 내가 능력돼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들 지들이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남의 가정 깨고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끼리 만나는 건데 문제될 거 하나 없습니다. 당사자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제는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연애 즐기면서 살겠다는데 뭐 남들이 뭐라 할 일 있나요? 부러워서 그런 거겠죠. 우리가 사는 게 이웃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좁은 시각과 편견으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찌 바라보든 상관하지 말고 의식조차 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살 일입니다. 그래야 밝게 살 수 있어요. 자유롭게. 볼륨 댄스 배우고 싶은데 춤바람 났다고 주위에서 수군댈까봐 그것이 겁나 배우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유 볼륨 댄스 건강관리에도 좋고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잘 알지도 못하는 무식쟁이들의 말이 무서워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면 이거 말도 안 되고 너무 가엽죠. 자고로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인생은 세상의 편견을 깬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다섯 가지 방법 중 두 번째,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곳은 아마도 회사였을 거예요. 내 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꼭 일을 시킬 때는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헛소리를 해댑니다.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인도 그냥 주인이 아니죠. 100% 지분을 온전히 갖고 있는 주인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편의 영화로 많이들 비유합니다. 그 한편의 영화에 우리는 대체 불가한 원톱 주연 배우인 것이고 각본과 제작은 물론이고 촬영까지 다 우리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한 책임을 갖고 슬픈 멜로드라마를 찍을지 디즈니처럼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찍을지 19금 성인 영화를 찍을지 시원한 로드무비를 찍을지 또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르의 영화를 찍고 계십니까? 어떤 영화를 찍고 계시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역정에 힘든 과정이야 없을 수 없겠지만 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디즈니 만화 영화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처럼 그 후로는 내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주눅들거나 몸살이고 내 꿈보다는 다른 이의 꿈을 대신 이루어지기 위해 사는 것은 주인공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자식들 때문에 살았다는 말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온 것들을 고마워하지만 시시때때로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냐는 반항심만 튕겨나오기 쉽상입니다. 인생 영화를 성공적으로 잘 찍는 방법은 오늘을, 이 순간을 지금에 몰입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이 불행한데 내일이 행복할 수 없고 오늘을 담보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재밌고 호기심에 가득 찬 하루하루가 모여야 디즈니 영화의 대단원처럼 그 후로는 내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영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다섯 가지 방법. 그 중에 세 번째, 고독을 즐겨라.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고독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혼자만의 시간이고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시간인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공연 끝나고 혼자 덩그러니 있게 되는 그 시간이고 물거품 같은 인기가 사라져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그것이 두려워 그 생각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것에 집착하고 불안해하다 보니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에 푹 빠져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독을 친구라 인정하고 곁에 두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 조율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자유, 혼자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자유, 내 방식대로 집을 꾸미고 정리할 수 있는 자유, TV 리모컨의 소유권을 갖고 내가 보고픈 TV 프로그램을 나만의 편안한 자세로 골라볼 수 있는 자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짤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롯이 24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하고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모습에 기뻐하고 성장한 자신의 행복해 할 수 있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득 찬 것이 혼자 사는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도 훨씬 더 잘해낼 수 있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다섯 가지 방법 중 네 번째, 건강해야 한다. 혼자 살다 보면 대개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을 꺼내서 대충 차려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으로 때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강을 갉아먹는 습관이에요. 어떤 분은 저녁에 라면 끓여서 소주와 함께 드시더라고요. 편의점과 마트에 1인 가구를 위한 준비된 음식들이 넘쳐나고 편리하지만 파는 음식은 간이 강할 수밖에 없고 건강한 식재료가 쓰일리 만무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적은 양이라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먹어야 좋습니다. 잠이 안 온다는 이유로 매일 밤 혼술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점점 양이 늘고 또 그러다 센 술을 마시게 되죠.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길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술과 담배는 만병의 근원이니까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술, 담배는. 운동은 규칙적으로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다른 일을 미루는 경우는 있더라도 운동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운동을 미루게 되면 또 다른 이유로 미루게 되거든요. 심리적 결핍 증세를 먹는 것으로 메꾸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과 생활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사회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이런 것을 땀내서 운동으로 풀어내지 않고 먹는 것으로 해소하려 한다면 영양 불균형과 비만, 먹어도 먹어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혼자 살아서 곁에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아파 누우면 그것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아주 프로 스포츠 선수처럼 말이죠.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다섯 가지 방법 중 마지막 다섯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라. 가족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기존의 관계에 이상이 생겨 인생 후반전을 살게 됩니다. 떨어져 나간 기존의 관계에 얽매이거나 집착하면 혼자 사는 상황이 더 힘겹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금슬 좋은 노부부의 경우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머지 한 분마저 1, 2년도 되지 않아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신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슬픔과 외로움을 못 이겨 따라갔다고 얘기하며 천상 최고의 부부였다, 영혼의 커플이었다, 뭐 두 사람을 기리는 말들이 아름다운 수식으로 포장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떠난 배우자를 대신할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말년을 떠난 배우자만을 기리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며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었을까요?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고 해서 새로운 애인을 만들고 배우자를 맞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벗이 되어주고 서로의 관심을 나눌 사람과 교류하며 지낼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부부로 함께 살고 있지만 외롭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독고다이고 각계약진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어깨에 좀 힘이 붙게 됩니다. 취미생활도 열심히 해서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친구 사귀고 교류하는 것만큼 또 재미있는 일도 없을 겁니다.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서로 막힌 부분, 같이 고민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함께 풀고 가르쳐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발전해가는 겁니다. 매일 만나 얘기를 나눠도 내일 되면 또 새로운 얘기가 샘솟죠.
제 영상에 돈이면 다 된다고 냉소적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안한 인생 후반년을 위해서 돈은 전제 조건입니다.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하며 버티는 상황에서는 다른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방법 중에 하나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 사는데 공기와 물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괜한 부연 설명이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혼자서도 당당하게, 밝고 명랑하게, 기운차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